사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연도도 수능 국사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냥 국사학과 졸업생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뭐다? 국사학과 대학원생이다. 국사학과 대학원생의 명예를 걸고 수능 국사 올해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두 개 틀리면은 이제 학위증 내놓는다고 했는데 올해는 하나를 틀리는 걸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이상 틀리면은 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아 저 홀수형 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 분들은 홀수형 참고해 주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가에 해당하는 유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유물은 땡땡땡땡 시대에 제작된 뗀석기입니다. 이 유물은 사냥에 쓰였고 다양한 용도로 쓰였을 겁니다. 사냥? 어쨌든 뗀석기니까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겠죠. 우리는 이제 구석기 시대의 유물을 찾아주면 되는데 이건 너무 쉽죠. 말 그대로 석기니까 1번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는 다 철기 시대, 조선이네요. 1번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자, 다음 2번. 가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성에서 웅진으로 뭐가 움직였네요. 백제의 이야기죠. 한성 웅진사비로 가는 백제의 수도 이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성에서 웅진으로 갈 때 왜 갔느냐? 왜 갔느냐가 문제인데 개로왕, 그때 바둑 두는 개로왕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답지를 한번 보죠. 1번 묘청이 천도를 주장하였다. 이건 고려죠. 2번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자, 요거 딱 보면은 이제 딱 삼국시대라는 게 보이죠. 체크하고 3번 넘어갑니다. 흑치상제가 부흥운동을 일으켰다. 이건 백제 망하고 난 뒤, 좀 후대의 일이죠. 4번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단행하였다. 이건 조선이 세워질 때 얘기. 그러니까 이것도 매우 뒤쪽의 이야기죠.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거는 고구려 얘기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나라는 지역이 사방 5천리로 오경과 15부를 두었다. 서쪽으로는 중국과 통하고 남쪽으로는 신라와 교류하고 북쪽으로는 거란을 막고 동쪽으로는 일본에 사신을 보냈다. 이 나라는 해동성국이라고 불린다. 해동성국 이꼬르 발해죠. 발해 쓰고 가겠습니다. 발해. 자, 그럼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별무반을 편성하였다. 고려죠. 그리고 대가야를 병합하였다. 병합한 거. 이거는 뭐 신라백제 얘기니까 아니고. 삼성육부를 운영하였다. 이게 아마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3번하고 5번이 헷갈렸을 것 같은데 4번 훈련도감은 조선 이제 임진왜란 이후니까 제끼고 3번, 5번이 굉장히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삼성육부, 구서당 10정 이러니까 이제 숫자에서 막 그게 왔을 것 같은데 일단 구서당 10정은 통일신라의 군사조직입니다. 이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중에 홍성열이라는 분이 이제 논문을 쓰신 게 있어요. 서당의 그거에 대해서 이게 서당이다라고 논문을 쓰신 게 있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구서당 10정은 통일신라 얘기다. 자, 발해에 대한 이야기는 삼성육부를 운영한 3번이다.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겠어요. 다음은 4번입니다. 가의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박수경 등과 함께 신검의 군대를 격파하고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왕건 아니겠습니까? 왕이니까. 짜잔. 자, 왕건이 한 게 뭔지 찾아보겠습니다. 1번 아니고요. 2번 사신관 제도를 운영하였다. 고려의 대표적인 제도죠. 체크. 3번 교정도감을 운영하였다. 자, 이제 기관 이름에 도감이 붙으면은 뭐 훈련도감도 있지만 일단 도감이 붙으면 그러네. 훈련도감이 조선이네. 도감이 붙으면은 보통 이제 고려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바로 앞에 훈련도감을 보고 오니까 아 고려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뭐 째껴.
과거제를 시행한 건 굉장히 중요하죠. 고려 광종 때입니다. X, 청해진 설치한 거는 그 최수정 아저씨 그 이름 뭐더라? 장보고, 장보고. 자, 그러면은 답은 2번이죠. 교종도감은 이제 고려 중세 후기에 나왔던 것 같은데 요 부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고려는 진짜 공부를 안 하네요, 제가. 자, 다음 5번 들어갑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아, 적절한 것은 문제 잘 읽어야 되죠. 적절한 걸 찾아줘야 돼요. 고려 시대에 나온 저술 중 민족의 자주의식이 반영된 것은 무엇이 있느냐? 어렵네. 일연의 삼국유사, 동명왕편이 있다. 그 다음에 고려에 나온 걸 찾아야 되고 민족의식이 있는 걸 찾아야 돼요. 3, 4, 5번. 오? 1번 아니면 2번인데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1번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조선 후기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동사 강목이 좀 헷갈리는데 동사 강목은 조선 중기쯤 나온 건가? 이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이 왕, 밑줄 친 왕이 재위 기간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몽골이 침입하여 화주에 쌍성 총관부를 설치하고 조위를 총관으로 하며 다스리게 하였다. 왕이 유인우를 보내서 쌍성 총관부를 공격했다. 쌍성 총관부는 몽골이 세운 거고 몽골을 공격하는 최초의 왕은 그 사람이죠. 공민왕. 공민왕이죠. 이때 있었던 일로 옳은 거. 문제 자체는 좀 난이도가 있어요. 답지를 한번 볼게요. 1번.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되었다. 요거는 이제 조선 후기 구한 말. 전민 변정도감이 설치되었다. 입니다. 공민왕이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하고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죽고 이성계가 이제 우왕차왕 세우는 그런 조선의 건국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하겠습니다. 밑에 답지 한번 보시면 3번. 북한산 순수비. 이건 진흥왕비죠. 진흥왕 순수비가 이제 거기 이제 단양에 세워지는 건데 이거를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왜 그 산 위에다 비를 세웠냐. 근데 이게 좀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신라도 어쨌거나 목표는 한양, 한성을 먹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곡창도 비옥하고 물길도 굉장히 잘 뚫려 있기 때문에 북한강, 남한강 해가지고 한성만 먹으면은 신라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성왕 백제도 배신하고 막 그래가지고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순수비를 왜 세웠냐면은 한양을 먹기 위한 교두보, 물길이 처음으로 닿는 곳이 그 한강으로 가는 상류 지역이 단양이란 말이에요. 거기를 먹으면은 이제부터 물길을 통해서 보급이 되는 거예요, 군대에. 그렇기 때문에 단양을 먹은 건 신라 역사 일생 일대의 도박이자 성공 비결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양을 먹고 진흥왕이 거기서 감동을 먹은 거야. 막, 아, 이거는 내가 치세 중에 가장 잘했다. 하면서 비 하나 딱 박아놓은 거죠. 그래서 진흥왕 순수비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진흥왕이 세운 거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어디냐. 다음에 이자겸의난. 이자겸의난은 고려죠. 됐어. 치워. 회사령. 이거는 1927년 일제강점기죠. 치워. 답은 2번입니다. 자, 7번. 가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그렇습니다. 4대 국왕이라고 나왔죠. 세종. 세종이시죠. 자, 너무 쉽네요. 세종인 걸 알면은 일단 니은, 훈민정음 바로 나오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아니, 어쨌거나 이제 답지를 보니까 니은은 무조건 다 들어가게 설계를 해놨어요. 이거는 진짜 쉽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의정부 서사제. 의정부 서사제를 조선의 세종께서 시작을 하셨죠. 이거에 좀 반대되는 건 육조 직계제. 이 차이가 뭐냐? 이제 왕과 이제 업무 기관인 육조랑 이제 직접적으로 닿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육조 직계제고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됐겠죠. 다음에 의정부 서사제는
왕과 육조 사이에 의정부가 껴가지고 함께 협의체로 업무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왕권은 약화되고 신권은 강화되는 효과도 있지만 좀 더 민주적이고 업무 처리에 있어서 느리지만 확실한 좀 더 민주적인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육조 직계제 하면 바로 태종이 나와야 되고요. 의정부 서사제 하면 세종이 나와야 됩니다. 이 둘이 굉장히 비교되는 사람 왕입니다. 그거 이제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요. 8번 밑줄 친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광해군 때 박납의 폐단을 혁파하고자. 이거 보면 바로 대동법 나와줘야 되죠. 대동법 치겠습니다. 자, 대동법에 대한 설명을 찾을게요. 1번 공인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맞는 말이죠? 체크. 2번 지계 아문을 통해 지계가 설립되었다. 뒤에 아문 붙는 아문 땡땡 아문 무슨 무슨 아문 통길이 무아문 이렇게 붙으면은 대한제국시기 기관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1번 아니죠? 아, 2번 아니죠. 1번은 맞고. 자, 3번 관리들에게 전지와 시지가 보급되었다. 시지, 전지와 시지. 요거는 고려의 이제 수조권 개념을 설명하는 사회경제사에 나오는 건데 시지라는 개념은 고려에만 존재합니다. 조선은 시지를 공유지로 풀어버리는데 이 시지라는 개념은 온리 고려에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지라는 단어가 보인다? 아 이거 고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X 4번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회주의 개념은 1920년대에는 나오는 겁니다. 1910년대 후반부터 20년대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예 대동법과는 400년 차이가 나죠. 제껴. 다음에 유상매입, 유상분배를 원칙으로 하였다. 이거는 이제 이승만의 그 토지개혁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48년, 49년 이때니까 이것도 차이가 있죠. 답은 1번입니다. 다음은 9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진주민 수만 명이 무리를 지어 서리들의 가옥을 불사르고 삼정의 문란에 대해 항의하였다. 삼정의 문란. 이것도 굉장히 관용구로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조선 말에 삼정의 문란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조선 말 삼정의 문란. 삼정이라는 것은 세금 내는 거예요. 임술년에 백성이 소동을 일으켰다. 수령을 포위하고 조세를 줄여줄 것을 요구하거나 환곡장부를 빼앗았다. 조선 말에 삼정이 물러나고 이제 환곡 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는 10을 빌렸는데 갚을 때는 당연히 이제 뭐 이자 붙여가지고 12, 14 이렇게 내야 되는데 장부상에는 내가 25를 갚아야 되고 100을 갚아야 되고 이렇게 천정부지로 뛰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큰 폐단이 생겨났죠. 조선 말에 환곡 이꼬르 조선입니다. 그 전에 환곡이란 제도는 없습니다. 자. 이제 답지들을 보면은 친절하게 이제 시대를 구분을 해줬어요. 우리가 봤던 요 사료는 무조건 조선 후기를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5번 조선 후기 농민 봉기의 발생을 찾을 수 있읍니다. 자, 다음 10번. 다음 가상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7패 이혼을 돌아보니 통공정책으로 금난정권이 폐지하였다는 소식이 들리는군. 자, 뭐 그렇습니다. 이제 금난정권 보인다. 바로 정조 떠올리셔야 됩니다. 금난정권이 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 자 금지한다. 난전, 난전이라는 거는 지금의 이제 포장마차 같은 허가받지 않은 그런 길거리에 사는 노점상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금난전권이란 무엇이냐? 이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노점상들이 있죠? 이 노점상들을 이제 때려잡을 수 있는 권리를 시전상인들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가서 이제 노점을 펴 그러면은 옆에 있는 가게들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물건 다 뺏고 후드려 패서 내쫓아요. 이게 금난전권입니다. 시전상인들한테 부여된 그러한 권리였는데 정조 때 이걸 폐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시장이 좀 더 자유롭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이제 시내 통공을 설치를
이제 정책을 한 거죠. 그래서 옆에 보면 아저씨가 일부 시전 상인들이 타격을 받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시전 상인들에게 주어졌던 권리가 이제 빼앗긴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단속을 하거나 물건을 뺏을 수 없습니다. 설명이 기네요. 자,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시기를 끌어내야 되죠. 정조 시대에 써주겠습니다. 자, 답지 볼까요? 한글 소설을 읽는 여성. 이거 가능성 있죠. 2번, 봉우동 전투는 1920년대잖아요. X, 화백회의, 통일신라잖아요. X, 서울올림픽은 88년도 잖아요. 너무, 문제 너무 그러네. 경부고속도로 70년대죠. 자, 답은 1번, 한글 소설을 읽는 여성.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11번. 밑줄 친 창의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창의군은 뭐냐? 창의군의 영수 전봉준이 충천 감사에게 글을 올립니다. 자, 전봉준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아, 동학농민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창의군이 한 번 더, 이게 정말 여러 번 있는데 이 창의라는 단어가 가진 뜻이 굉장히 커서 그래요. 국내 진공할 때, 연해주에서 국내 진공할 때 거기도 이제 동의회의병 창의군, 창의회의병 창의군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거 조심하시고 여기서는 창의군이라는 단어보다 전봉준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서 동학을 끄집어내시면 됩니다. 자, 동학 써줍니다. 동학을 써줬고 창의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베트남 전쟁은 이제 1960년대, 안시성은 고구려 때, 한산도는 임진왜란 때, 4번 인천 상륙작전은 아주 먼 시대고요. 네, 동학하면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딱 나와줘야죠. 네. 물론 이 전투는 패배했지만 요거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12번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락지를 빼서 땡땡땡땡땡땡 운동에 앞장서자, 나랏빚 1300만원, 키포인트 1300만원, 이제 국권, 자, 국채보상운동이겠죠.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이고 이 운동에 대해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 이 문제 어렵네요. 기본적인 국채보상운동을 알아도 내용을 다 알아야 풀 수 있어. 1번 청군의 개입으로 실패였다. 아닙니다. 일본의 방해죠. 자, 2번 치안유지법에 의해 탄압받았다. 치안유지법 1927년이고 일제강점 이후 이야기인데 이것은 일제강점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냐? 황제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네, 여기 있네요. 황제께서도. 일제강점이 되었다면 황제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법, 몰라도 논리로 풀 수 있어. 자, 2번. 2번은 답이 아닙니다. 자, 3번.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이는 여운형이 이제 1945년 2월 막 이럴 때 준비를 했던 거죠. 자, 4번.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기관의 지원을 받았다. 자, 이제 그 시대에 지금 같은 광고가 없잖아요. 뭐 TV 광고로 할 거야? 라디오 광고? 아, 라디오가 있구나. 하지만 라디오도 굉장히 귀했으니까 라디오 광고로 할 거야. 그게 아닌데 당시 유일하게 사람들을 상대로 마케팅을 할 수 있었던 건 신문입니다. 그리고 대한매일신보가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하는 데 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5번 위만손, 영남 만인소, 이거는 뭐 비슷한 시기긴 한데 아예 상관이 없는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다음에 13번. 밑줄 친 조약이 강제로 체결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저는 이런 문제를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그냥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니까.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풀어보겠습니다. 1번 정권대사 공사가 조약서를 들고 궁궐에 들어와 조약을 서명할 것을 강요하였다. 우리의 외교권을 일본이 박탈한다는 것이다. 딱 보이죠? 외교권을 일본이 박탈하고 조선을 보호국화한다. 1905년에 있었던 을사조약. 자, 을사조약이 어디 있느냐를 찾아야겠죠. 여기 있네요. 대한제국 수립과 고종의 강제퇴위 사이에 있겠죠. 라. 이건 뭐 설명이
할 수가 없어. 자기가 알고 있어야 푸는 문제라. 그냥 외워서 푸세요. 어우, 이런 문제 너무 싫습니다. 자, 다음. 자, 다음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족운동, 경성의 동포들에게 고함, 동포여 지난 1일 독립선언에 따라 하늘이 무너지고 만세 삼창을 부르자. 그리고 맨 밑에 김인년 3월이라고 보이죠? 3.1 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1 운동을 우리는 사료에서 끄집어내고요. 자, 3.1 운동이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답지에서 끌어낼게요. 1번, 통길이 무한운 설치에 영향을 미쳤다. 아니죠. 4.13 호원조치, 이거는 대한민국 들어와서죠. 3.15 부정선거, 이것도 대한민국 얘기죠. 자, 4번, 러시아가 요구한 절영도 조차, 이거는 이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1919년입니다. 김인년.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표방하는 계기가 되었다가 맞는 거죠. 원래는 1910년부터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를 이제 무단통치기라고 합니다. 이때는 좀 일제가 식민지를 이제 구미열강한테서 배우긴 배웠는데 좀 잘못 배웠어. 막 억눌러요. 멍청한 놈들이 막 칼로 억누르고 총으로 억누르고 이러니까 좀 이게 조선 민중 사이에 꾹꾹 쌓여있단 말이야. 근데 1919년에 그게 빵 터진 거야. 이제 민족 자결주의 막 국제정세 돌아가는 것 때문에 이게 빵 터지니까 얘네도 놀란 거죠. 아, 이렇게 억압할 게 아니다. 조금씩 좀 살살 달래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우리가 좀 편하게 통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이제 문화통치라는 통치 개념을 바꾼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계기는 3.1운동에 있었다 생각해주세요. 자, 답은 5번. 자, 15번.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자, 가나 모두 추출해내야죠. 가, 순종의 서거를 계기로 만세 시위를 준비하였다. 학생들은 예정대로 6월 10일에 만세 시위를 전개하였다. 28년도 60 만세운동입니다. 만세운동 써주고요. 29년 10월 말 항일 학생운동이네요. 나주역에서 있던 저 28년과 29년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자, 보겠습니다. 15번 답지를 보면은 자유시 참변이 일어났다. 이거는 20년대이긴 한데요. 20년 초반에 있었던 일이죠. 자유시 참변 X. 남북협상. 이때는 남북도 없는데 무슨 남북협상이야. 4번 유경공원. 관련해서 생기는 게 유경공원 X. 분국기무처. 이거는 이제 대한제국. 답은 1번 신간에네요. 이건 시대로 이제 골라낼 수 있었던 문제예요. 딱 정확하게 일제강점기에 들어가 있는 일은 신간에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교과서에 신간회가 해소되었다. 자진적으로 해소되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학부 졸업할 때 논문으로 그거를 발표 이제 제출하긴 했지만 신간회 해소에는 그 배경에 일제의 탄압이 있었고 일제의 탄압에 의해서 해체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게 저의 뭐 논문이었는데요. 뭐 학부 논문 뭐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내는데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는 했지만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 장 16번 들어갑니다. 밑줄 친 사건을 주도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프랑스는 10년간 김구를 보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김구가 단원을 보내서 일왕 폭탄을 던진 사건. 자, 윤봉길 의사 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4번의 윤봉길이 단원으로 있네요. 어우, 교수님한테 혼나겠다 이거. 자, 17번 밑줄 친 시기에 일제가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 자료에는 중일전쟁 이후 국가총동원법의 실시행된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자, 사료 내용을 보면은 지원병, 양곡 배급, 밥그릇마저 모조리 긁어갔고요. 이름 석자 읽고서, 이게 1940년대 이후에 진행된 국가총동원법에 대한 얘기들과 이제 조선 징병령,
그리고 양곡 배급제, 그리고 징용 징병령 뭐 그런 거 있고 이제 창씨 개명까지 40년대 이후에 진행된 것들이죠. 자, 1940년대 이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일제가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바로 일본이죠. 황국. 일본은 자신들을 황국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1번 하고 2번은 구주 오소경제도. 요거는 통일신라. 3번 홍범 14조는 이제 1894년에 있었던 일이고 갑오경장, 갑오개혁, 영정법을 시행하였다. 영조 때고. 영조 때 맞나? 영정법? 딱 3두였나? 2두로 딱 고정하는 거. 5번 노급을 폐지하였다. 이거는 통일신라 그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 때 한 거. 자, 18번 가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의 결정사항에 따라 설치된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질문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지금 소속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본부를 통하여 당신이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 말씀하십시오. 이게 그거잖아요. 신탁 통치 문제. 이제 처음에는 사회주의, 민족주의, 우파, 좌파 모두 신탁 통치 반대하다가 이제 사회주의 쪽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반탁에서 찬탁으로 돌아서죠. 그러면서 이제 좌우 대립이 생겨나는 건데, 자, 그렇다면 3번이겠죠. 신탁 통치 반대, 찬탁이냐 반탁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민주화 운동이 전개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우리는 유신 독재의 연장이 군부 독재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광주 민주 시민들입니다.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답은 맞아. 이제 12.12 사태로 그 대머리 아저씨가 이제 정권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려면은 이제 광주 민주화항쟁 이후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6월 민주화항쟁으로 팡 일어서는 거죠. 현대사가 어렵게 나오지는 않는데 좀 굵직굵직한 게 나와주네요. 하여튼 저는 마 5번 선택하겠습니다. 자, 다음 연설에서 행해진 20번 다음 연설에서 행해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여기 있죠. 남과 북은 UN에 동시 가입한 후 새 시대를 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자, 동시 가입 언제야? 92년. 그 다음 연도라니까 93년이겠죠? 아니 근데 답지가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걸 알잖아. 추출했잖아, 대한민국. 근데 답지가 당백전, 도병마사, 노비양건법, 대마도정벌 이렇게 있어요. 이건 주는 문제죠. 맞아주셔야죠. 5번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설명해드릴까? 당백전은 그 걔 누구야, 고종아빠 대원군이 한 거고, 도병마사는 이제 고려고, 도병마사 안찰사 나오면은 이제 고려 생각해 주시고요. 노비양건법도 고려고, 대마도정벌은 그 조선이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채점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5번 하나 틀렸습니다. 바래고는 요 년도.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요 년도. 5번의 답은 3번이었네요. 이승휴의 제왕 운기는 요 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하나 틀린다고 했는데 진짜 하나 틀렸네요. 이 몇 년도에 나오는지 내가. 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보신 이제 수험생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고요. 국사학과 오는 친구들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